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대구 뭉티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뭉티기가 뭐냐면 소고기를 당일 도축해서 아직 사후 경직이 풀리지 않은 소고기를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핏기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이틀이 지나기 시작하면은 경직이 풀리면서 안에 있는 핏물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얘가 지금 굉장히 막 쫀득쫀득 쫄깃쫄깃 이렇게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쫄깃쫄깃하냐면 이렇게 접시에다가 고기를 딱 올리잖아요. 뒤집어도 안 떨어져. 접착제로 붙인 거 아니요. 보이죠? 보이죠? 이렇게 뭉티기 먹어볼까?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썰어주기 때문에 제가 기본으로도 좀 썰어주고 반은 크기에 따라서 두께에 따라서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 요청을 드려서 이렇게 제각각 다른 모양으로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육회도 함께 주문을 해봤는데요. 맛은 보통 맛으로 하고 영롱한 노른자까지 얹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선할 때만 먹을 수 있는 간이랑 천엽도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리지널 뭉티기 먼저. 뭐야 이거? 잠깐만요. 미쳤다. 맛이 진짜 깔끔한데요? 이렇게 먹으면 막 비리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하셨잖아요. 비린 게 뭐야? 미쳤다. 이거 지금 양념장 찍어 먹었잖아요. 진짜 그 탱글탱글하고 쫀득쫀득한 새우장을 먹는 느낌이에요. 바다의 향이 다 빠진. 큰 거 한번 먹어볼게요. 큰 거. 이거는 진짜 소주각이다. 이거는 일단은 요거 하나까지 먹고 제가 소주를 하나 가져올게요. 더 두툼한 것도 먹어볼게요. 제일 맛있는 건 일반 크기로 썰어먹는 게 제일 맛있긴 하거든요. 와, 진짜 맛있다. 잠깐만요. 와, 처음처럼. 야, 간 소주랑 진짜, 야. 아니, 제가 지난번에 간의 맛을 알게 됐는데, 야, 이거 한번 알게 되니까 큰일 났다, 이거. 엄청 맛있네? 육회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는 고기가 좋아서 그런지 진짜 고기 맛에 집중된 맛이다. 원래 우리가 보통 육회 하면은 고기의 육향 이런 것보다는 식감 위주로 먹고 양념 맛으로 먹잖아요. 얘는 고기 같은 맛인데 되게 좀 깔끔하게 잡아주네.
근데 왜 뭉티기를 이제 알았을까? 아 참,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 근데 뭉티기랑 육사심이랑 뭐 생긴 건 거의 똑같은데 뭔 차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뭉티기는 당일 도축된 소고기로 만든 게 뭉티기예요. 사후 경제가 아직 안 풀린 거. 이렇게. 좀 남아있는 게 있어가지고 화요 25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주입니다. 짠! 이 뭉티기가 뭔지 알아요? 그거 접시에 딱 붓는 신선한 고기 아니에요? 어, 엄청 신선한. 어때? 엄청 맛있지? 근데 그 구운 고기 맛이 나지? 그치? 뭐 되게 육향이 엄청 풍부하게 막 계속 올라오지. 어, 이게 진짜 신기해요. 뭉티기 안 드셔보신 분 꼭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나 너무 아쉽네. 이제야 먹어보게 돼서.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